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조사 분석사, 형사법 부분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 형사법 부분 내용들은 이제 방대하고 어려워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들이 제가 파트 보니까 좀 어렵고, 실제 기출 내용들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결국 이제 40문제 중에 24문제, 즉 60%, 60점을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 부분 40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파트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해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형법,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형사소송법, 세 번째 파트가 수사 파트, 보험의 수사 파트, 그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범죄 심리학.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져서 각각씩 10문제씩 나와요. 그 10문제 중에 결국 이제 24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수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략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두런두런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략에 따라서 나누셔야 되는데 이 형법 부분, 물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책에서는 형법 부분을 파트 1과 2로 나눠놨지만, 파트 1과 2로 나눠놨지만, 정확히 해서 이 1과 2는 한 파트, 형법을 보고, 3편이 되는 게 형소법이 이제 2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우리 시험에서 24점 맞으시려면, 범죄 심리학 부분 있죠. 맨 마지막 부분. 여기가 이 학자들과 이름만 매치해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 파트가 있는데, 수사 파트가 내용이 정말 작아요. 작고 내용 자체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필사적으로 공부하셔서 9개를 맞추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8개, 9개 하면 17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7문제 정도만 나머지 부분에서 맞추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파트, 4파트를 애써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3파트가 어떤 거냐면 수사 파트라는 게 사실상 형사소송법 부분을 거의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부분을 거의 이 파트인 형사소송법 부분이 3파트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이 13문제에서 15문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형사소송법이 10문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10문제 나오지만 뒤에 부분인 3파트인 이 수사 부분에도 형소법 내용들이 한 3문제 정도 더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 부분도 열심히 좀 공부하시되 형소법 부분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좀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소법 부분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 파트하고 수사 파트는 다 맞춘다고 공부하셔야 되고, 형소법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24점을 넘겨주셔야 된다. 그럼 형법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형법 부분은 1, 2파트로 제가 나눠져 있는데, 형법 부분은 솔직히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가지고 이걸 득점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실제 문제도 보니까, 이거를 맞힐 수 있을까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형법 부분, 물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외워두셔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있는 수준만 파악해서 확인해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줄치고 그 부분만 보시지 너무 열심히 형법 부분을 하고 진다 빼놓고 득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서부터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범죄 심리학이나 이렇게 힘 있을 때 범죄 심리학하고 수사 부분은 근데 수사 부분 먼저 하지 말고 형소법을 공부하시고 수사 부분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형소법 부분이 담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심리학 먼저 공부하시고 형소법 보시면서 같이 수사 파트 보시고 그다음에 형법 부분은 간략하게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처음부터 형법 부분부터 같이 들어가서 살펴보드리고 제가 체크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가볼까요? 형사법 부분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너무 강하게 느끼지 마시고 합시다. 형법 부분이라는 거 형법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이 기능이 돼 있는데요. 이게 기능이라는 게 사회보호적 기능하고요. 인권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결국 보호라는 건 사회를 보호하겠다, 사회질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요. 보장이라는 것은 인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형법의 보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법은요, 강력한 거잖아요. 감방에 보낸다는 게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형까지도 옛날엔 가능했던 거잖아요.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을. 막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이게 죄와 형벌은 미리 정해놔야 된다. 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하고요. 이 형벌이라는 것은 미리 어떻게 하라?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규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문법률주의, 법률주의라고 해서 범죄와 형벌은 어떻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미리 명시해둬야 된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성문법주의, 성문법률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관습형법 같은 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관습형법 같은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사용하지 말라. 다만 이제 해석 기준으로 간접적 해석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관습형법을.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 상대적 부정경이나 부정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붙자 그다음에 정해진다. 정할 정자. 그다음에 형기. 형량, 이거를 부정기로 할수 있느냐? 그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 부정기는 안 되는데 상대적 부정기에 허용된다는 게 뭐냐면 이 상대적 부정기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범죄자가 뭐야? 그러면 14살부터 보통 이제 형사 범죄자가 될수 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미성년자는 보통 우리가 아시잖아요. 19살부터 성년자고 18살까지 미성년자죠. 그건 민법상인 얘기고 민법상 말고 보통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이상들은 형사적으로는 성년자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성년자라는 건 민법상 얘기고요. 형사법에서는 형법에서는 14살 이상 중학교 2학년부터 깜빵이 갈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 소년범이라고 해서 소년법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14세에서 18세 사이는요. 소년원 깜빵 말고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4살에서 18살이라도 중대범죄자 살인 같은 거는 소년원 보내지 않고 소년교도소 보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경상북도 김천에 아마 소년교도소가 있을 겁니다. 그 거기 보내는데 나머지 되는 소년원들 보내는데 이 소년법을 적용할 때는 상대적 부정경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잘하면 너 1년인데 잘못하면 2년 이렇게. 그러니까 행영을 가서 네가 열심히 잘하면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데 못하면 2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잘하면 2년인데 잘하면 못하면 4년. 5년 안쪽으로 해서 이걸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성년자들 있죠. 이제 뭐니 19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못 해요. 그런 식으로 못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징역 4년에 처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한 걸로만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경, 잘하면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는 건 누구한테만 할수 있다? 14살부터 18살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이제 부정경이다. 뭐, 이해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시험에도 나온 바 있냐? 예, 시험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추해석이라는 건,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확장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유추 해석 자체. 비슷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비슷한 법령을 갖다 쓰는 건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소급표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급표도. 그러니까 뭐냐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사후입법에 소급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우리 형법 1조 1항에서 행위시법에 따라서 해라. 다만 이제 소급이 가능한 게 소속법 규정 같은 거.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나 판례 변경. 아니면 전자감시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발찌 이런 것들은 뭐다?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이 가능한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소송법, 그 다음에 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시면 되고. 형벌이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절도를 저질렀는데, 무슨 뭐 저를 사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근데 제가 뭐 사람을 토막살인했다. 그럼 사형처 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 할 수도 있고.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부정경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간적 적용 범위는 소급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 형법 1조 1항에서 어떻게 하냐면, 행위시법에 따라서 적용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이렇게 어떤 법이 변경됐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년을 때리게 됐고 그전에는 1년밖에 안 때리던 걸로 합시다. 법 규정이. 뭐냐면 아동에 대해서 무슨 학대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어떻게 한다? 징역 1년을 때렸는데 법 규정이 있어서 징역 3년씩 때리자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2014년에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얘가 잡히기를 2016년에 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제가. 그러면 이때 재판받을 때로 보면 3년 때릴 수 있죠. 하지만 얘가 범죄는 언제 저질렀어요? 2014년에 저질렀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뀐 게 뭐다? 2015년이었으면 2014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재판을 이때 하더라도 얘는 몇 년밖에 못 때릴까? 1년밖에 못 때려요. 3년 못 때립니다. 왜냐면 행위시법에 따르라고 해서 이때 이 범죄 행위를 할 때 이 법이 몇 년이었다? 1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행위시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급할 수 없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가 이걸 소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재판시법이 소급표에 어떻다? 이게 소급표고 소급표 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가 소급표 금지의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시법이 이제 소급표 예외인데, 소급표 금지 예외는 즉 이거 소급표 금지 이게 즉 소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래서 행위시법이 원칙인데도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1조 2항 같으면 재판 확정 전에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없어져 버린 경우, 간통죄 같은 경우들. 그건 다 풀어주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재판시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면소 처리되지. 이렇게 되죠. 아니면 근데 재판 후에 아니면 뭐다 재판 그러니까 범죄 후에 확정 전에 가볍게 바뀌었대. 가볍게. 그럼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주는 거죠.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조 3항은 뭐라고 하냐면 재판 후에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안 되면 그때는 풀어준다. 풀어준다. 형집행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거 정도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1조 2항. 가벼운 신법을 적용한다. 이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시험에는 치지는 이게 나왔습니다. 면소가.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면소라는 건 나중에 형사법에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확정 전에 이제 범죄가 아닌 게 되니까 형이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거 형 폐지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형이 폐지되는 경우는 면소다. 이거 이제 형법에 나왔는데 형소법 내용도 아시는지를 묻고자 이거를 아마 기출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면소된다는 건 나중에 또 알아두시겠지만 형이 폐지된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불리하게 만약에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느냐, 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느냐, 가능해요. 경과규정이라는 걸 둬서요. 경과규정을 둬서 국법을 끌고 와가지고요. 신법이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도 국법을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시법은 미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미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때 취급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 명문규정이 없다면 뭐좀 의견이 갈리는데 대체 동기설이 유력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한시법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정돼 있다. 뭐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제정시부터 이미 언제 끝날지 아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어? 그게 무슨 혹시 올림픽법, 평창 올림픽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평창 올림픽이 언제 끝났습니까? 2018년 2월에 끝났을걸요? 2월 아마 14일에? 그러면 이 법을요 아예 만들 때 이게 2011년에 아마 평창 올림픽이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2011에서 어떻다? 2018년 2월 28일까지만 법이 딱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평창 올림픽법이 4월 30일까지였어요. 왜? 이게 저기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30일까지 11년에 만들 때 요때까지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올림픽. 아, 그 당연하잖아요. 지금 올림픽 다 끝났는데 이 법이 있으면 웃긴 거지.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게 한시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취급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취급. 취급이라는 건 국법을 적용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2018년 5월 달에는 재판할 때는 5월 달에 재판할 때이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걸 규정할 수가 없죠.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사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 만약에 올림픽법에서 벌칙조항이 별게 없었는데 벌칙조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마스코트 기억나세요? 호랑이하고 반달곰 이렇게 껴안고 있던 그 마스코트 캐릭터 상품 같은 걸 만드는 놈들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만드는 놈들을 처벌하겠다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때쯤 2018년 2월달에 그 한참 불법적으로 만들어 팔은 놈인데 얘가 잡혀가지고 5월달에 재판을 받으면 문제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재판 시에 이게 없잖아요. 얘한테 유리하려고 하면 이 재판에 형이 없잖아요. 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웃긴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법이 끝나갈 때쯤 있죠. 이때 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잡히면 처벌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때쯤 막 미친 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다?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법을 갖다가 쓰게끔 취급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면 모를까 단순 변경이면 어떻다 법적 변경 변경 때문이면 국법을 취급하지 않지만 단순 변경이면 어떻다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시법 개념입니다. 장소적 적용범위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는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이게 속지주의라고 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북한도 우리나라 땅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기국주의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뭔 얘기냐면 이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마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이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너무 좁으니까 이제 이코노미석이니까 너무 좁으니까 내린다면 인천공항에서 한대 피는 겁니다. 힘들었네. 마리화나 타면 우리 경찰 잡아.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Why not?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괜찮은데 니네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판사나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나라에서 파는 건, 피는 건 모르려도 우리나라 땅에서 피면 안 되지. 너가 그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법이 적용된다. 이게 속지주의 개념입니다. 기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속지주의 일종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아까 네덜란드 비행기가 우리나라 날아오고 있었다 칩시다. 근데 얘가 말이죠, 얘가 미친놈이 이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안에서 폈대요. 그럼 얘를 잡아낼 수 있겠냐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잡아야겠냐? 그러면 네덜란드 비행기라고 했으면 이때는 처벌 안 됩니다. 왜? 이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기국주의는. 네덜란드 비행기 안 했으면 그건 네덜란드로 봐요. 근데 만약 대한항공, 우리 아니면 아시아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날아오는 거에서 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로 봅니다. 그게 뭐, 러시아의 항공을 날아가고 있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 달린 나라에 따라서 어떻다? 봐준다라고 보는 거고. 속인주의는 사람, 국적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사고 치면 우리가 처벌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필리핀 같은 데 아마 도박을 한다거나 마카오 이런 데 도박하러 간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는 법이 그쪽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 도박이. 그래서 제가 가서 마카오 같은 데서 도박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를 잡는다. 그러면 아니, 나 합법 지역에 가서 했는데 라고 해도 나는 국적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도, 아, 그럼 선생,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절대 도박하면 안 돼. 네. 아, 근데 했는데? 아니, 근데 도박이요, 법이 어떻게 되냐면 도박죄가 일시 오락 정도 수준은 괜찮아요. 저희들이 해봐야 얼마까지 합니까? 해봐야 30만 원? 그 정도 내외잖아요. 정말 3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 정도도 웬가하면 다 봐줘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게 급이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막천 단위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건 도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와서 처벌한다. 보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를 피해를 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보호주의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 보통 이거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전화 걸어서 보이스피싱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이상 못 잡겠죠. 다만 이제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 들어오다 잡힌 경우가 있냐? 예, 있습니다. 저 놀랐는데, 중국 보이스피싱 부부인데요, 중국의 보이스피싱인데 130억을 해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간이 부었지, 우리나라 제주도 놀러 온다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우리한테 잡혔어요. 그 지금 뭡니까? 교도소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듣기론 정말 가땡이 부은 거죠. 근데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잡나? 잘 잡습니다. 걔들은 그랬겠지. 우리나라가 못 잡을 줄 알았겠지.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검거율이 제일 높아요.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서도 하나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안기로는. 뭐 우리야 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해스럽다 이러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안전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국가보호주의는 뭐냐면, 다른 나라 이제 뭐 국적자가 다른 나라 땅에서라도, 외국인이 다른 나라 땅에서라도 이 내란이나 외환이나 국기, 우리나라 타격기를 찢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위조한다거나, 유가증권은 뭐야 선생님?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상품권 아니면 뭐 신세계 상품권 이런 것들, 문화 상품권 이런 것들. 유가증권이란 건 유, 이슬유, 가, 돈 가치가 있는 증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조한다거나 우표나 인지 공문서 같은 것들 이런 걸 위조하거나, 공인장, 국가의 도장, 사문서나 사인장이 아닙니다. 사문서나 사인장이 아니에요. 시험에 사문상 인재 위조 이거 아니고요. 사인장도 국가보호주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공문서, 그다음에 공인장에 대해서만 국가보호주의를 적용했다. 세계주의는 뭐야? 그러면 아예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신매매나 약취, 약취인은 뭐야? 그러면 유괴, 납치. 이걸 약취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 뭐 이렇다고 칩시다. 어디 호주에서 베트남 남성이 필리핀 여성을 납치했대.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속지주의상 어디다? 호주. 그러면 우리가 아니고. 뭡니까? 가해자. 가해자 누구예요? 가해자 무슨 뭐 베트남 사람이면 우리나라 국적자 아니니까 뭡니까? 속인주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을 뭐 납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필리핀 여성을 납치했다는데, 그럼 보호주의도 아닌데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걸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2013년까지 없었다가 유엔이 우리나라도 그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유엔이 넣으라고 하니까 넣어주지 해서 넣어서 헌법에 있다라는 거. 외국에서 판결받은 거는요, 전부 넣어줍니다. 거기 깜빡에 살았으면 전부 내줘요. 미결구금 되는 건안 넣어주지만, 외국에 살다, 무슨 얘기야? 제가 중국에 가서 사고 쳐가지고 중국 깜빡에 8년 다녀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기판역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판결받은 건 기판역이 없어서 나중에 기판역이라는 건 이제 형소법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재판해요. 저에 대해서. 딴 나라 가서 개판치고 망신당했다고 해서 다시 재판하는데 사기 사건으로 제가 8년 살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릅니다. 판사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뭡니까? 다만 제가 중국에서 8년 살았죠. 그러면 그 8년에서 10년에서 8년 빼주고 2년만 살면 됩니다. 전부나 일부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미결 구금됐던 건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었던 것만 빼준다라고 산입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빼주게 되는 겁니다. 범죄론이라는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건 구속 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처벌 조건이나 이제 소추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하려면 구속 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구속 요건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속 요건이라는 것은 법조문 그 자체예요. 만약에 제가 좀 이상한 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야 이거? 잼잼해? 뭐 애기 났어? 뭐 손이 아파? 이러고 이 범죄입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떤 뭐 지하철 같은데 뒤에 어떤 남성이 계시는 여성이 계시는데 제가 어깨 들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 그러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행동 제가 이렇게 허공에 대고 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 뭡니까? 강제추행이죠.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형법 제가 알기로는 200 아마 98조에 아마 있나 299조에 있나 뭐 그런데 이게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뭐다 유형력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이제 추행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 바로 뭐다 법조문이죠. 법조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추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에다 대고 하면 그러면 298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위법성 여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슨 이렇게 한게좀 미친놈 같은데 다만 이게 너무 만약에 이랬다 칩시다. 지하철 같은데 지옥철 막 사람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잡으려고 위에 거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 이렇게 건드렸대. 그러면 이건 범죄가 아니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게 뭐다?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빠지는 거죠, 당연히. 관념상. 아니면 제가 살인범죄, 제가 어떤 사람을 방망이로 쳐서 죽였대. 근데 왜 방망이로 쳐서 죽였냐? 그럼 상해죄나 아마 살인죄일 텐데,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인데, 왜 방망이로 쳐서 죽였냐? 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실칼로 찌르려고 했대.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면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아닌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 이 비난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 행동을 봐서, 이렇게 봤더니 5살짜리가 아저씨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 걔를. 걔를 강제추행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 5살짜리 행동도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은 있어. 근데 얘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범죄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범죄 성립요건이다. 처벌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처벌 조건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뭐 객관적 처벌 조건 됐고, 인적 처벌 조건은 이제 친족상조례 같은 경우는 처벌을 아예 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의 이제 면책특권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친족상조례는 어떤 거냐면 가족 간의 물건을 훔치는 사건들은 대해서는 절도는 뭐 사기니 이런 거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인데 처벌만 빼줘요. 왜냐면 가족끼리 훔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범죄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왜냐면 뭐 자매가 있는데 언니 거 몰래 입고 가잖아요. 그럼 원래 절도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범죄라고 하면 너무 과하니까. 범죄는 범죄인데 처벌을 빼주는 거고 소송 조건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아니고 모욕죄나 비밀침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만 외우셔야 됩니다.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이나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는 뭐다?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권자 피해자예요. 고소권자는 피해자인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 이게 형소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 근데 1심 판결 전거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하고 다르고 공소제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요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표현을. 요건 반드시 별표 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요건 반드시 외우시. 잘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폭행죄나 아니면 협박, 명예훼손 같은 것들, 과실치상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이 뭡니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는 게좀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라고 할수 있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지우셔야 돼요. 요거는 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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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들만 요거는 지우셔야 된다. 라는 거. 잘못 썼습니다. 됐죠? 범죄 유형에서 보시면 결과범 그다음에 이제 거동범 이런 것도 있고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슬쩍 보시되 이 부자 이 뭡니까 이 신분범이라는 걸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거만 읽어만 봐주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어렵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차후에 나오게 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체나 객체 보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체는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자연인이 범죄자가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법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서는 법인이 안 된다. 법인은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이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회사가 범죄를 저지릅니까? 다만 양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벌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능력은 없고 범죄 저지를 수는 없지만 처벌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법인이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보다 자기 책임설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마 10여 년 전에 혹시 저기 태안 앞바다에서 뭡니까? 그 유조선 자빠진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많은 연예인들이 가서 막 닦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조선 아마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선장이 잘못하신 겁니다. 선장이 아마 자초하는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신 건데 그러면 그 선장이 처벌될 건데요. 자연인이 처벌될 건데 회사는 솔직히 그 뭡니까? 회사가 무슨 뭐 그 유조선 스스로 뭐 저거 잡아뜨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 능력은 없죠. 근데 다만 회사도 3천억을 제가 알기로는 3천억을 벌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능력은 없지만 그다음에 객체라는 것은 피해자예요. 객체는 이 객체라는 뜻은 손님인데 범죄의 손님은 피해자죠. 또는 피해 대상은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이 법규정이 무엇을 보호하려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자의 객체는 피해자 그 사람일 건데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중에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호의 객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없는 게 보호법익은 다 있는 거고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는 뭐야? 그러면 사실상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 도박? 도박 나 혼자 범죄지 뭐 피해자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보호법익은 있어요. 도박은 뭐다? 건전한 사회생활에 그 영유가 안 된다. 이게 보호법익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마약 범죄 같으면 피해자가 없어요. 나 혼자 마약하는 건데. 근데 뭐다? 이것도 건전한 건강과 이런 것들이 보호법익이죠. 보호법익 없는 범죄는 없는데 객체 없는 범죄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다. 이런 게 알아두시고. 구성요건의 해당성, 이제 법조문에 먼저 해당되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고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의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범죄자가 이 지적, 인식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데 13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인식을 아직 못한 경우는 처벌을 빼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고의라고 해서 인정해서 처벌하겠다.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를 즉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인데 이거보다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다 실수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과실은 언제나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과실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지 언제나 처벌하진 않습니다. 14조에 얘기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요거 좀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과실은요 언제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봐야 돼서 과실은 언제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있는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요 딱 요것만 처벌합니다. 요것만 뭡니까 과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뭐 과실치사 아니면 폭발성 물건 파열이면 가스 같은 거 터트리는 경우들 아니면 이제 실화 불은 이제 실수로 된 거 교통방해도 이제 실수로 교통방해 길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수죄라는 건 뭐야 선생님 그러면 일수놀이 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일수라는 게 뭐냐면 잃어버리게 하는데 물을 잃어버리는데 이게 홍수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뭐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무슨 홍수를 일으켜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댐을 무슨 사람이 무슨 테러범이야 어떻게 뭐 테러범의 고의를 무너뜨리면 고의에 의한 일수죄인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 요즘은 일수죄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 좀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게. 근데 여기서 요거를 예전에 저수지도 아닙니다. 논에 옛날에 이거 70년대 많았는데 논이 있는데 이렇게 논이 있는데 논에 물 담아놓잖아요. 논에.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벼가 물에 다 해서 이게 다 죽어버릴까봐 겨우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이 요거를 깠어요. 이렇게 뚝을. 물 내려가라고.
근데 이물 내려가는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홍수 맞아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걸 뭐라고 했다? 일부러 뚝을 뭐 댐이라고 하니까 되는데 뚝을 무너뜨린 걸 일수재라고 했던 거거든요.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 뭐 농사 많이 짓지 않으니까. 70년대에 이게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만약에 이 저수지 같은 거 공사를 잘못하다가 여기서 실수로 이게 댐이 찢어져가지고 댐이라기보다는 이 저수지나 제방 같은 게 살짝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뭡니까? 밑에 물이 침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이수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과실범죄는 있는데요. 여기 독특한 게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아예. 그다음에 작물죄에 대해서도요. 요게 뭐다? 과실범죄를 처벌하는데 재산범죄 중에 유일하게 과실범이 있는 건데 이때 어떻다? 업무상과 중과실은 있는데 예, 일반 과실작물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이두 개는. 근데 일반 과실작물이 뭐야? 이게 그 작물이라는 게 결국 도품을 도둑질해 온 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과실작물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일반 과실, 그러니까 고의로 작물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실수로도 뭡니까? 작물을 취급하는 경우 업무상이나 중과실이 있는데 일반은 없다는 게 중고나라에서 물건 살때 그러면 전부 잘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도 일반 과실 작물이 있다면 물어봐야 된다. 뭘?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도둑질해 오신 거 아니죠? 이거 묶음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반 과실 작물은 없어요. 근데 업무상 과실 작물이 있다는 건 뭐야? 제가 슈퍼를 하잖아요? 근데 도매업자가 너무 싸게 들어와. 원래 들어오는 게 200원 정도 들어오는 건데 이거 40원에 주겠대. 50원에 주겠대. 그러면, 난 좋지. 물론. 근데 너무 이상해. 야, 이거 그렇게. 그럼 내가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거 도품 아니죠? 라고. 왜? 나는 업무상이니까. 난 슈퍼 하니까. 나는 편의점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업무상 얘기가 있어줘야 되는 거다. 과실과 고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좀 구별하시면 이렇습니다. 이 확정적인 것과 미필적,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이 있는데, 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뭡니까? 이 감수설 또는 용인설이라고 해서요. 내가 의혹은 하지 않았지만, 결과만, 아이, 될 대로 되라. 모르, 아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용인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범죄를 보겠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부터 칩시다. 만약에 아침에 제가 어디 골목길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서 골목길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 골목길이 되게 좁잖아요. 차를 얘가 6시쯤에 막 이게 아침에 차를 모으고 나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막 차들도 있고 이렇게 좁아. 근데 사장이 빨리 오래. 오늘 7시까지 나오라고 해서 짜증 나가지고 나도 나가는데 왜 부인도 뭡니까? 탔어요. 옆에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가? 그래서 아 몰라 씨. 그래서 가자고 하면서 가는데 여기 막혀 있는데 막 정말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늦으니까 근데 짜증도 좀나 있는데 요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여기 폐지를 주부셔 폐지를 뭐 이렇게 폐지 같은 거 주우셔 그런데 제가 좀 깔끔한 사람이면 뭡니까 아이 뭐 이렇게 기다려서 가는데 얘가 성질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아 이거 늙은 이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 조심해 할아버지 치겠어 그랬더니 제가 아 내가 외쳐 사람을 내가 외쳐 내가 운전만 20년인데 그래서 안 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근데 내가 실수를 쳤어. 그럼 이건 과실이에요. 미필적 고의까지는 아니야. 근데 뭐 제가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요. 오빠 여보 치겠어 조심해 그랬더니 아 치면 치는 거지 그 늙은이 진짜 거의 갈때다 됐네. 내가 쳐서 가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정적 고의는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 폐지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집주인이야. 근데 집주인이 돈 올려달라고 해서 엄청 싸웠어. 그래서 뭐다? 잘 만났어. 넌 죽었어. 이러면 확정적이에요. 인식 없는 과실은 뭐냐면 여기 못 봤어. 여기 못 보고 여기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빠르게 과실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이분이 리어카로 이렇게 해서 아악 해서. 이러면 인식 없는 과실. 유치하지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필적 고의만 잘 아주 알아두세요. 의혹하진 않았지만 될 대로 되라식의 어떤 용인이 있어. 용인이라고 부릅니다. 내심의 용인이 있으면 그거는 범죄다. 택일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는 뭐냐면 택일적 고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둘 중에 아무나 맞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피해자의 객체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막 위에 같은 데서 돌 던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맞아라. 아유, 재밌게 돼서 하네. 하면서 맞아라. 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택일적 고의입니다. 개괄적 고의라는 것은 요 판례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판례는 뭐냐면 갑이 피해자 을을 살해할 의도로 구타했는데요 짱돌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직접 사망한 게 아니라 기절한 거를 죽은 줄 알고 땅에다 묻었더니만 어떻게 했다 숨이 막혀서 죽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게 실은 짱돌로 찍어서 죽은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죽었죠 그럼 그냥 살인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건이었냐면 처음에 80년대였나 본데 이게 좀 웃겨요 이 판례는 이 갑이라는 분이 부인이 좀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한날은 이제 밑에 지인이라고 이제 친한 후배, 동생, 동네 후배.
80년대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뭐 저도 어렸었거든요. 근데 80년대 아마 농사 짓고 뭐 이런 게 좀 아직까지 있어 한참 발전할 텐데 이제 이 장날이라고 해야 됩니까? 요즘은 장날인 것도 없지만 이제 아마 시장에 갔나 봐요. 읍내에 이제 갑이라는 무가 을이 친구예요. 여기 친구 동생. 내 동생이 여기 살짝 술 먹으면서 헛소리해. 형님, 그 형수랑 사니까 재밌어? 그러면서 직접장에 있는데 뭐 성관계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이래서 이분이 별로 기분 나빴거든. 그래서 아,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근데 이 부인이 왔었어요. 그 시장 통에 부인이 와서 아빠 그래서 응, 가자고 했는데 여기가 이 형수한테도 개소리를 떨었어요. 형님이 잘 못해주면 나한테 와요. 내가 재밌게 해줄게 뭐 이런 식 개소리 완전 승질 나 있었거든. 근데 골 때린 게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읍내 끝나고 이제 자식 집으로 이렇게 셋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딸이 나온 거야. 갑에 딸이 나오면서 아빠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오는데 을이 여전히 이 형수한테 예, 성적농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여기도 보살이야. 근데 이때 딸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저씨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했더니 여기가 따귀를 때려요. 딸을. 옛날 요즘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너 말도 꾸래 해서 따귀 때리는데 오이고 여기서 폭발 이 미친 새끼 개새끼가 하면서 친한 동생인데도 뭐다 짱돌로 찍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어. 안 죽었어. 근데 흙에다 묻었어. 흙에다 묻었더니 뭐다 다음에 뭐 경찰이 바로 발견했지. 근데 뭐 수사할 것도 없어. 장에 가서 뭡니까? 혹시 이분 여기랑 같이 술 먹던데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이야 뭐 여기 갔더니 울지 뭐 내가 죽였다고 봤더니 근데 이게 이렇게 질식사였다라고 하면 아니 그냥 퉁쳐서 그냥 살인죄로 보면 된다.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 판례 읽어보면 정말 저 웃다가 진짜 공부할 때 웃다가 웃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보다가 웃음이 터져요. 별의별 사건이 있습니다. 구속요건적 사실착오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객체의 착오가 일어났다. 만약에 제가 이런 겁니다.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를 죽일 생각했는데 찍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B다 뭐 이런 사태들. 이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고 객체의 착오가 일어났다 보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제가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찔렀더니 A가 아니라 A가 기르는 무슨 강아지 개다. D다. 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추상적 사실. 왜냐면 살인을 계획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개를 죽인 건 손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구속요건이 다르다, 법조문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객체, 피해자를 착각한 거고 방법의 착각은 제가 A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는 B가 맞는다. 제가 먼저 전부인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데 옆에 있던 뭐다 딸이 말리다가 딸이 칼에 맞는다 이런 것들 좀 슬프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 거나 아니면 총기를 뭐 A를 향해 쐈는데 B가 맞았다거나 아니면 근데 요거는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뭐 강아지 D가 맞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결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건 인식은 있었는데 이 공격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여기 좀 내용이 복잡한데 이거를 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실착오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요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특히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그냥 여기는 살인으로 처리하고 끝나요. 아니면 상해면 상해로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와 요거, 근데 우리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보지 말고 요것만 알아두세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방법의 착오에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방법의 착오에서 우리 판례, 우리는 법정적보합사를 따라서 뭐다? 발생 사실의 기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해 같으면 상해의 기수, 살인 같으면 살인의 기수 요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실과 실뢰의 법칙이라는 건 과실은 과실 범죄를 처벌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과실은 뭐냐 아까도 보셨지만 과실은 처벌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처벌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만 처벌하는데 근데 너무 이걸 처벌한다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게 과실이 법조문 자체는 별게 없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이지만 실제 범죄는 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서 1년에 많이 일어나는데 신뢰 원칙이라는 것은 이 교통사고와 특히 관련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만 했다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까지 내가 조심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려고 믿으면 되는 거지 또라이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조심할 필요는 없다. 뭔 말이야? 이게 대체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다 칩시다. 나는 이쪽으로 잘 주행하고 있었어. 이게 4차선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림은 다시 그려야 되겠네. 만약에 4차로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대기하다가 제가 여기 파란불 뜨면 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근데
아이고, 여기는 제가 파란불 때도 여기가 뭐예요? 황색등이 뜨잖아요. 황색등이. 근데 여기가 미처 이렇게 싹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뒤에 운전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나 여기가 부딪혀버려요. 그랬을 때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A 잘못이 아니지. 나는 준수했고 이 B 잘못이지. 얘가 달려나가다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얘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얘는 범죄가 피해자죠,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나는 준법만 하고 있으면 얘들 준법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나는 조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 신뢰의 원칙. 즉 나는 뭘 신뢰했다? 다른 사람들도 준법을 할 거다, 신뢰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 녹색 등화에서 4차례 교차를 통과할 무렵에 어떻다 다른 애가 오바해서 들어오면서 했다라고 하면 이때 과실치상 부분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있는 거지. 그 문제를 일으킨 애에 대해서 있는 거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엄상 과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요, 양쪽에 이렇게 뭐가 있다? 휴게소가 보통 이 양쪽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속도로에 여기 보시면 누가 무단횡단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단횡단하는데 제가 쳤대요. 그러면 나는 주의무가 없으니 과실치사하다 봐야 되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못 보죠. 6교 밑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내가 치게 됐을 때 나는 죄책이 없어요. 나는 왜 6교 밑에면 6교로 건널 줄 알지 밑으로 간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서 노인이나 유아는 좀 달라요. 이면도로라는 거 골목에서는 거의 이면도로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이때는 거의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독박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면도로나 아니면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 데는 뭐다? 조심해야 된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과가 가중 처벌이 결과가 가중되는 건데 일단은 고의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고의범죄였어요. 근데 이게 의도하지는 과실이 중첩되어가지고 이게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15조 2항에서도 결과를 인해서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예견할 수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고의와 중한 결과가 중첩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진정결과적 가중범인데 이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나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게 무슨? 그러니까 치상치사 붙는 것들 있잖아요. 치상치사. 이것들이 다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뭐만 빼고, 요것만 빼고, 과실치사하고 과실치상만 빼고. 왜? 그러면 과실치사하고 과실치사는 이 고의범죄가 아니고요. 그냥 과실일 뿐이니까. 근데 여기에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폭행치사라는 것은 이거예요. 폭행죄인데, 플러스 과실치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폭행치상도 폭행죄인데, 뭐 플러스 뭐가 일어났다? 글씨가 좀 나쁜 건좀 이해해 주십시오. 폭행치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자펜이라 조금 쓰기 어려워서. 글씨도 원래 못 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결과적 가중범이지.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그냥 과실범이죠.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람 하나 쳤어. 이제 뭐 이렇게 싸우다가,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뭔가, 당신이 길을요, 길빵하다고 해서 어깨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해야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뭐, 이 새끼가 있어. 제가 미쳐버립니다. 확.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 자빠져. 근데 자빠지는데, 와. 뭐 정말 믿기도 않게 이 사람 여기 뭐 어디 딱 부딪힌 거야. 그래서 여기 죽어버려. 그럼 난 살인자냐? 우리는 보통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만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의도적으로 이게 밀때얘 죽어라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팍민 건데 이게 뭡니까? 불현듯 사망이라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면 폭행은 맞다 이거예요. 폭행은 고의 맞다. 기본 범죄 폭행은 고의 맞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과실이 중첩되면서 사망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폭행치사를 부르는 거죠. 아니면 상해치사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무슨 운동부 요즘 그러면 안 되지만 운동부 코치인데 감독인데 들어와 몇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왜? 몇대 맞을 거야? 저 지금 세 대만 다섯 대 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살인을 하려는 건 아니죠. 상해예요. 상해 고의입니다. 방망이 같은 거 치는 거. 근데 얘가 살짝 잘못해서 제가 스윙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얘 머리를 쳐버려서 얘가 죽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한다? 상해죄인데 치사가 있죠. 이게 뭐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고 그 고의가 어떻다? 예견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벌진 게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좀줄좀 쳐주셔야 돼요. 이것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걸줄 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기출입니다.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어요.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못 처벌합니다. 제가 밀칠 때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사람을 밀치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삿대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삿대질이라는데 이 사람이 이걸 피하다가 자빠지면서 죽었대요. 그러면 폭행죄는 있을 수 있지만 폭행치사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삿대질을 피하면서 자빠지면서 죽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있어야지만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적 가중범까지는 안 되고요.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이게 고의 더하기 고의 같은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인데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중첩되는. 그러니까 고의, 원대 고의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는 과실인데 이 고의로도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알아만 두십시오. 그래서 특공방치상 요구하고 현중원조범방아치사가 이거라는 것만 그냥 외우십시오. 제가 더 설명드리면 더 힘들어요. 미수가 얼치적으로 이게 과실범죄가 중첩되는 건 미수가 없는 건데, 인질이나 강도치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미수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 요거 잘 알아두시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요, 결과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범죄를 한다는 것만 갖고 있어야 되지, 이 중한 결과의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맨 처음부터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예견 가능성이 있대. 이게 뭐냐면 결과를 공동으로 하는 의사만 있지, 결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망이든지 무슨 피해라는 그 피해라는 피해자의 피해라는 결과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라도 죄에 요소되는 행위로 위험 발생에 연결이 되지 않는 때는 그 결과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과관계 인정 안 되면 기본적으로 미수고요. 고의범죄는. 그다음에 과실은, 과실범죄는 무죄가 됩니다. 근데 미수가 아니라 아예 무죄를 때려줄 때도 있어요. 고의범죄.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인간관계 학설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우리는 그냥 판례는 상당 인간관계에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만 체크해 놓으십시오. 딴 거 아실 필요 없이. 딴 거 아실 필요 없이 상당 인간관계에서는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객관적 귀속이론이라는 좀 어려운 이론이, 이게 보통 이제 읽어는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책임을 면해주는 건데요. 요게 이제 다수설이긴 해요. 근데 이것까지 너무 어려우니 우리는 뭐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상당 인간관계설이 우리 판례고, 객관적 귀속이론이 학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만 알아두십시오. 좀 아시는 분은 이거 다, 학자들이 따르는 걸 다수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근데 그 정도,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부자기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자기범은 뭐냐면, 이게 웃긴 건데, 안일부 자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자로는. 자기가 아닌 걸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살인죄를 제가 설명 드리면, 제가 칼로 찔리잖아요? 칼로 찔리니까 죽고, 뭐 도끼로 찍든지, 뭐 어떻게 하든, 행동이 있어야 범죄가 있지. 행동이 없는데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데. 어?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돼?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범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진정 부작이면 보증인적 지위에 이게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제가 저희 어머님이 뭐 70대신데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가 쓰러져요. 뭐냐면 이 우리 어머니가 목욕을 하시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쓰러져서 머리가 깨지신 거야. 아들이니까 엄마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뭐 병원.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엄마가 많이 살았지 싶어. 어머니가 한 뭐 50억 정도 건물도 갖고 계신데 나는 외동아들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아무도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50억 가져와. 근데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인데 우리 엄마 되게 싫어하거든. 내 생각에 어머니 그럼 그만 그동안 잘 키우셔줄 수 있어. 내가 병원을 안 모셔. 지금 위협하다는 게 아는데 그럼 저를 뭐라고 하냐? 부자기범. 만약 사망하잖아요? 부진정 부자기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살인죄. 부지. 어떤 케이스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정말 비슷한데 남편이 목욕탕에서 나오다 자빠져서 머리가 많이 깨졌어. 근데 남편이 좀 가정폭력이 있어맞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쨌든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인께서 이분을 그냥 데리고 나가겠다. 퇴원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나가시라. 그래서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사망했거든요. 바로 다음날. 그럼 뭐냐. 이 부인께서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족관계들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한 살인이 됐고, 이걸 방조했던 의사 선생들도 처벌이 됐던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건 아예 법조문 자체, 즉 구속요건이라는 것 자체는 법조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조문 자체에 무모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 법조를 보시면 퇴거하지 아니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거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모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다중불해산차는 불법 시위 시에 시위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요건에 아예 부작위, 무모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진정 부작위범이죠. 미수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진정부적이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증인적죄에 좀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괴한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어머니가 자빠졌는데 안 데려갔으니까 뭡니까? 처벌됐고 남편이 쓰러졌는데 안 데려갔으니까 처벌되는 거지만 제가 어떤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어이구, 어이구, 머리가 막 피가 어이구, 저 우린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난 범죄자는 아니에요. 물론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신고하고 그러면 좋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범죄자 아니에요. 왜? 나는 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너무 미안하지만. 그리고 어떤 아줌마 쓰러지신다 나오다가 사우나에서 내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럼 왜? 나는 보증인적 지위가 없으니까. 그럼 보증인적 지위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보증인적 지위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나온다? 나온다. 잘 나온다. 그래서 보통 법령상 뭐라는 거야? 가족관계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거. 거꾸로이기도 해요. 거꾸로 뭡니까? 자식이 노령의 부모를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은 근무 쉬는 날은 시민을 보호해야 돼. 제가 아까 자빠졌을 때 아저씨나 아줌마가 자빠져도 저는 건드릴 필요 없지만 경찰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일하는 날. 그다음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호해야 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사고를 냈으면 사고 안뭐나 때문에 사고 난게 아니라더라도 구호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뭐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에 놨더니 애가 아파. 선생님 아빠 막 죽어가. 그러면 그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네 엄마가 아니잖아. 네 엄마가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아파도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도와야 돼요. 왜? 유치원 선생님은 돈 받고 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의무가 있어요. 네. 신호수는 건너목, 지하철 건너목, 철도 건너목 이런 분들도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의무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저기 무슨 워터파크에 그분들 아세요? 인명구조 하시는 분, 라이프가드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도 못다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행행위라는 것은 이 선행행위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저는 위험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으로 위험을 초래했으면 위험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지해야 된다. 대체로 가장 대표적인 게 실화죄, 불을 냈으면 제가 소화 의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내가 일으키면 여기 운전자 보호 의무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일으키면 나도 구호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도 일단 난 보호해야 된다. 사회상규상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뭐 동거하는 종업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요거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특히 이제 여기 큰 이름이 큰거 이름 큰거 이름 다 알아두시고 특히 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구호 의무 요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구호 의무 이게 우리 시험에 뭐 거의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이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 이거 별표 세 개. 여기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현행범 체포 의무는 없어요. 뭐 자기 의무에 현행범 체포는 없고 고소고발 정도 필요 없고 부작위범은 뭐 자기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미수규정의 처벌은 거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갖고 있다 뭐 이건데 그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위법성 논서부터는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여기 헌법 부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머리 쥐나니까 제가 꼭 외우시라는 것만 중심해서 좀 외워두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위법성 논 가지고 만나뵙겠습니다.